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뉴스룸 타이틀은 인디펜던스 데이와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네, 지난 7월 4일은 미국 독립선언 2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연휴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독립기념일의 즐거움은 뭐니뭐니 해도 화려한 불꽃축제입니다. 불꽃놀이가 없는 독립기념일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축제의 중심 행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대도시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는 나름대로 명성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 있는 찰스 강변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는 해마다 TV로 미국 전역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때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을 연주합니다. 곡 중에 대포 소리가 나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예포를 쏨으로써 포화의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실감나는 음악을 들려주고 곧이어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꽃놀이의 기원은 6세기경부터 중국에서 하던 폭죽놀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든가 아기의 탄생, 또 새해를 축하하면서 중국인들은 폭죽놀이를 해왔습니다. 이런 방법이 유럽에 소개되어서 14세기의 유럽인들은 화약을 무기 제조와 더불어서 여흥을 도둑이 위한 불꽃놀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불꽃놀이의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불꽃놀이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이 하늘로 치솟는 로켓을 타고 같이 올라가서 화약 폭발을 행하는 위험성을 수반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7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1749년에는 헨델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우아한 곡을 작곡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꽃놀이는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크게 유행했었고 전쟁 후에는 미국 독립기념일 하면 불꽃놀이를 연상할 정도로 국경일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비롯한 많은 공휴일들이 몇째 주 무슨 요일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인디펜던스 데이는 1월 1일 뉴 이어스 데이라든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공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의 독립은 그 나라에 속한 일부의 땅이나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영역이 그 지배를 벗어나서 새로운 국가로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시청자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럼 미국이 영국을 물리치고 식민지 생활을 완전히 청산한 것이 1776년 7월 4일이었나요? 네,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독립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일 뿐이고 이때로부터 7년 동안이나 사투를 벌인 끝에 미국은 마침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1783년의 일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오늘날의 동부 해안 지역에 해당하는 13개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던 당시의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의 왕과 의회의 부당한 대우에 격분하며 전쟁을 벌였습니다. 독립전쟁은 1775년에 시작되었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식민지 주민들은 단순히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13개
식민지 대표들은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서명한 독립선언문은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신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하였고 공식 문서에서는 처음으로 미합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신대륙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은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워낙 불모지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식민지화를 위해서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또 프랑스 등이 신대륙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모자라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오면서 서서히 농업을 비롯한 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620년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 근교의 폴리머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영국은 세금 추징과 통치의 목적을 위해서 미국 동부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1756년부터 7년간 프랑스와 함께 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영국은 당시의 프랑스 영이었던 캐나다를 인수하면서 북미 대륙의 주도권을 차지했지만 전쟁 비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식민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774년 9월 제1차 대륙 회의를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모인 식민지의 대표들은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3세에게 식민지의 권한과 요구사항이 담긴 선언문을 보냈지만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해 12월에 보스턴 차 사건이 영국의 보복 조치를 가져오게 되면서 전운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1775년 제2차 대륙회의에서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고 1776년 7월 2일 제3차 대륙회의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연방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 동부에 있는 13개 주가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7년간의 전쟁 끝에 1783년 파리 강화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인정되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침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풍부한 자원이라든가 또 우수한 정치경제 제도들, 또 최고의 교육 시스템, 탁월한 인재들, 뭐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성공의 근원은 독립과 건국의 리더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도 조지 워싱턴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워싱턴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이끈 총사령관이었고 독립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발전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국 건국의 아버지 또는 국부라고 부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건설한 건국의 지도자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서 독립을 이끈 지도자들도 있지만 성공한 독립 지도자로서 건국의 성공한 리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은퇴해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자랑으로 남는 경우는 세계사에 그리 흔치 않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아 산 허리에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미국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네 명의 대통령 두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독립과 건국에 기여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 또 영토 확장에 기여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그리고 남북 분열을 방지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20세기 미국의 산업 발전에 앞장선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현대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토대를 닦은 조지 워싱턴은 최고의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 스타일은 정직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쯤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어야만 하는 중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천한 바른 첫 단추의 기준은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긴 정직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형편없이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던 미국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힘이 되었고 정직한 진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가 경험하는 권력의 비극적인 역사를 단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아무도 가지 않은 바다를 처음으로 항해하며 인류의 마지막 정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왕의 운명과 종신 대통령을 거부하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농민이 되었고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말을 타고 뚜벅뚜벅 길을 가던 신사가 땀을 흘리면서 제목을 운반하는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사 한 명이 편안히 앉아서 그 장면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사는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상사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쫄병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상관이요. 그 말을 들은 신사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서 자켓을 벗어놓고 병사들 틈에 끼어서 통나무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작업을 하느라고 많은 땀을 흘린 뒤에야 겨우 나무들을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신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목재를 운반할 일이 있거든 총사령관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사와 병사들은 그때야 비로소 그 신사가 최고 사령관인 조지 워싱턴 장군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지위가 높아도 몸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원합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원합니다. 미국의 노래는 God Bless America입니다. God Bless America의 다른 의미는 미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God Bless America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지만 이 세 단어에 미국의 건국 철학과 미국의 민주주의 철학과 미국인의 경건한 신앙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God Bless America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람의 자유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사상에서 출발하고 성경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종류를 세 가지 레벨로 분류한다면 3류 리더는 큰 일도 자신이 하고 작은 일도 자신이 하는 리더입니다. 2류 리더는 큰 일은 자신이 하고 작은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기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류 리더는
큰 일도 작은 일도 아랫사람에게 모두 맡기고 자신은 아랫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 독립기념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떤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원하십니까? 탁월한 리더는 리더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블랙시트로 인해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거리는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의 뛰어난 리더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